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참 무기력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떨쳐내기 위한 어떤 마음의 각오를 담아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 올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결단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연약한 우리,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누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십니까?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위험한 것은 뭔지 아세요?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하는 게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바라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필요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원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함이 필요한 거예요. 원함. 원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난 몇 주 내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너무너무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원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평선을 믿는 사람들처럼 나는 내가 있는 요거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넘어가면 위험해, 위험하지 않습니다. 끝간데 없이 달려가도록. 우리 청년들은 그 입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 절대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끝간데 없이 한번 달려보고, 오늘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참 나를 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내 상황을 보면 낙심할 거리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40명이 결성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내 의욕을 끊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끊기지 않고 제가 그날 그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번 끝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주님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2절,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여름 내내 무기력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누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까?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더 힘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심지가 있습니다.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여러분 주목의 힘을 쥐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아버지 시시한 인생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교수라는 사람처럼 다 갖추고 있으면서 목표가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니까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라이트 형제에게 그 놀라운 기회를 빼앗겨버리는 거. 아버지 우리는 인생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맨날 핑계나 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해봤는데 잘 안 되고 그 지평선을 믿는 사람들처럼 조금만 나가면 위험한 거야. 도전하는 거 위험한 거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정확한 내 인생의 갈바를 목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한 번 내 인생을 올인하기 원합니다. 쓸데없는 데 에너지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 내 인생 남은 내 생에 그렇게 후회 없이 거침없이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생애 아버지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바라는 것이 없으면 걷지 않는 것에 원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흔들림 없이 달려나갈 인생의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이트 형제처럼 끝적으로 갖출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하여 기어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리 성령님이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계획한 계획하심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하여 살려가기 원합니다. 올인하기 원합니다. 시시하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한번 쏟아부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로막는 많은 환경과 사람과 또 악한 것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아버지, 그를 죽이려는 결사대가 그를 위협하고 협박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협박이 바울이 달려가고자 하는 그 걸음을 막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더 이상 일어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평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간데 없이 달려도 달려도 갑자기 뚝 떨어져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그저 익숙한 대로, 그저 편하게 살아오던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난 오랜 우리들의 무기력을 예배 한 번으로 끊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달려가기 원합니다. 한번 아버지 주시는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꿈을 품고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막힘없이 거침없이 한번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참 예배 한번 은혜롭게 드리면 이것이 얼마나 내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가를 이번 한 주 내내 맛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저 시시하게 살지 않도록 98세가 되신 어머니나 지금 갓 세상으로 지금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대학생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